손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 뭔가 한번 싹 훑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바로 짜자잔 화성어 차. 네. 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명물이라고 합니다. 아,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이 외관이 이게 바로 순종이 탔던 자동차 그대로 본뜬 거라고 합니다. 또 뒤에 마차는 우리 조선시대의 이 가마의 모양을 따가지고 한마디로 옛날에 그 왕들이 탔던 그 마차, 자동차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현재 화성어차는 연무대와 화성행궁 두 곳에서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원에 처음 오신 분들은 화성어차를 타면 정말 좋은 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바퀴를 정말 보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죠. 여기도 진짜 멋있어요. 지금 보시는 뭐 장안문, 뭐 화성문, 팔달문, 여기 이제 동서남북에 네 개의 문이 있는데요. 보면은 야, 잘 지었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화성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장안문이 정조시대 때 지어진 게 아니에요. 6.25 일제시대 때 전쟁의 그 흔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복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해달라. 근데 유네스코 쪽에서는 아니 새로 지은 건데 이걸 어떻게 등재를 해요? 그랬는데 등재가 됐어요. 왜냐? 화성 성역 의계라고 이 화성의 이 성들을, 이 성곽들을 축제한 그 노하우, 전부 그 기술들이 다 적혀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대로 그대로 복원을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가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역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측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된다. 그래서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 아, 너무 멋있다.